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는 빌리어코시티의 팬이자 현재 매니저인 김누르님이 제보해 주신 건데요.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. 네? 자,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하도록 하죠. 영상이요? 너 뭐 했니? 아 진짜 이런 감성 싱어송라이터 정말 끼가 보통이 아니구나. 저는 사실은 소란했던 시절에 네. 그 노래의 느낌만 가지고 이 빌리라는 사람을 상상한 거야. 여기 화면 속에 있었던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네요. 네. 이 안에 불이 있네, 불이. 아, 저는. 아, 원래 이런 장난기가 많고 이런 분이세요? 아니면은 우리 여성 팬들을 위해서 나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, 이런 팬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는 네. 건가요?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사람을 재밌게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. 아~ 그래서 제가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좀 공연 때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네. 생각을 하고 네. 그냥 제가 정말 뭐 움직임도 굉장히 어색하지만 네. 약간 아니에요 선수였어 지금 저거 이런 행동 하나하나에 네. 좀 그 공연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다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런 이해가 필요한 스테이지라는 그 구성을 만들어서 이제 아 이해가 필요한 스테이지라는 네. 코너가 있군요 네, 콘서트에 그래서, 네. 제가 좀 이해가 필요하지만 네.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저를 더 좋아할 수 있게 될 네.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아니 그렇죠 늘 진지한 빌리만 보는 것보다는 그렇죠. 빌리 안에 있는 빌리도 사실은 팬들은 보고 싶죠 네. 근데 이렇게 얌전하게 생겼지만 이 안에 굉장히 뜨거운 뭐가 있는 거야 그래서 8년 동안이나 엄청난 그 대가들과 네. 활동을 하다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이렇게 싱어송라이터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그 열정 때문인가 봐요.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타리스트로 네. 활동할 때 선배님들의 그런 팬 서비스나 네. 그리고 팬과의 거리 이런 걸로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아 거기에서도 네. 많은 것들을 네. 배우셨구나. 또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네. 또 너무 멀어도 안 되는 그 적정선을 잘 맞추는데 네. 그 선배님들의 약간 그 노하우가 굉장히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. 그 앨범에는 보니까 되게 좀 다양한 색깔들이 있긴 하더라고요. 네.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든가 알려진 곡이 아무래도 그런 감수성을 자극하는 그런 곡이다 보니까 네.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팬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진짜. 네 그렇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졌는데요. 네네네. 혹시 여기에서 뭐 감추고 싶은 거 이건 좀 덮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으세요? 아니요 뭐 오늘 떳떳하십니까? 네, 뭐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조금 더 떳떳할 수 있도록 우리 성대모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성대모사요? 성대모사를 네. 제가 누나 앞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. 영광이에요. 동생들이나 남자들 앞에 있으면 절대 안 했을 거예요. 근데 제가 누군지 꼭 맞춰야 될 텐데. 아 근데 이거를 네. 제가 연구를 좀 해봤어요. 네. 제가 지금부터 어떤 성대모사를 할 거냐면 이진아 씨 혹시 아시나요? 피아노 치면서 네. 노래하는 네. 네, 밥스타에 나왔던 이진아 씨의 성대모사를 모사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팬들 다 오셨다 이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박수 쳐줄 거야 제가 좀 특징을 좀 잘 살펴봤더니 네. 이진아 씨 독특한 음색과 네. 그 독특한 그 발음이 있더라고요 네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할 거예요 이진아 빙이 스타트 너와 손을 잡고 걸어갈 때면 나는 항상 노래를 부르지 아 근데 좀 있다 진짜 너와 함께 손을 갈 때면 면을 면으로 면 걸어갈 때면 비둘기 가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네
이는 약간 발음을 더 공기를 더 많이 내셔, 네. 내셔서 시간아 시간아 아주 조금만 멈춰줘. 그리고 아무 말 할 수 없었다 뭐 이런. 그거 안 한다고 했잖아요. 아니 근데 그래도 관객들이 얘네들이 지금 빌린 팬들이 확실해. 내가 봤을 때는 너라도 들어야지 뭐. 비슷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다 긍정의 의미로 그걸 끄덕이고 있잖아요 지금. 아 그러네요. 아, 이 정도면 잘한 거야, 선전한 거야.